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이 느낄 수 있는 12가지 감정들.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꼈지만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설명을 못한 적이 있나요? 사람의 감정은 상당히 복잡하며 기쁨, 슬픔, 화남 같은 걸로 충분하지 않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가장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도 이름이 있고 심리학적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잠깐! 여러분의 감정을 알아가기 이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희 채널은 매일매일 이렇게 흥미로운 정보가 담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알림도 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밝은 면의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항상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찾을 수 있긴 있습니다. 오로지 무명의 슬픔 사전에서만요. 존 케니히가 만든 온라인 사전인데요. 이 사전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꽤 시적으로 쓰여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래 설명란에 공식 웹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12가지 감정을 준비해 봤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사전이란 케니히 사전을 뜻하는 겁니다. 재밌게 보세요. 12번 존대. 혹시 길을 걷다가 또는 카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자신만의 컴플렉스와 여러가지 인생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나요? 케니히는 이를 존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순간 찾아오는 감정 중 하나이죠. 그냥 평소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주변의 모든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은 모르는 그들만의 목표, 두려움, 일상생활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쩔 땐 왠지 여러분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존대를 겪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실 아주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지평선을 넓혀주고 수백만 가지의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의 개인이며 모든 것이 여러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1번 헹커소어. 헹커소어는 좀 재미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우리 대부분이 느껴봤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 헹커소어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매력을 느낀 나머지 화가 날 때를 가리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아마 속으로 여러분도 그들만큼 매력적이고 싶어 한다든지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헹커소어를 느낀 사람 자신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10번 라케시즘. 인간의 감정이 특별한 이유는 완전히 밝다가도 무서울 만큼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땐 감정들이 충격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라케시즘을 이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겠네요. 사전에 따르면 라케시즘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는 거라든지 삶의 모든 것을 잃는 등의 재난에 처하길 바라는 감정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단어 라케시스인데 전부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정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픈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미디어, 영화, 책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이런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할까? 하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러니 걱정 마세요. 라케시즘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픈 욕구일 뿐이에요. 9번 엘립시즘. 모두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00년 또는 1000년 후에는 우리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면 당신의 감정 범위에서 엘립시즘은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일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장 잘 느끼는 이들은 과학자, 연구자, 예술가 또는 이 세상을 큰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감정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냥 엘립시즘을 최대한으로 느끼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습니다. 꽤 슬픈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도 이 감정은 항상 그렇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8번. 아, 이거 어렵네요. 마우어, 바우어, 트라우릭, 케이트? 발음이 불가능한 이 단어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간단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충분히 좋은 사람이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전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나 마우어, 바우어, 트라울릭, 헤즈젤레를 느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아낼수록 좋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불안함도 여러분만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도록 노력해보세요. 7번. 노시엔. 우리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배우자, 소꿉놀이 친구까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노시엔을 느끼기 전까지는요. 노시엔을 느끼게 되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부 세계가 있고 절대 접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욕망, 비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절친이든 특별한 누군가이든 간에 VIP 티켓을 얻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속는 느낌이 든다거나 여러분이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대처럼 이것 또한 우리가 각자만의 복잡한 특징을 가진 개인이란 걸 이해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6번. 리베로시스. 걱정을 많이 하고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을 자주 느끼신다면 리베로시스라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사전은 리베로시스를 신경을 덜 쓰려는 욕구, 삶을 좀 더 느긋하게 살고 매 순간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삶을 사는 것만이죠. 만약 당신이 리베로시스를 자주 느끼는 편이라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나쁜 건가? 좀 더 여유를 가지도록 해보세요.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게 최고일 때도 있답니다. 5번. 모나콥시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꼈다면 모나콥시스일 겁니다. 괜히 사전은 이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미묘하나 지속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감정을 한 번도 못 느꼈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더 안 좋은 건 대부분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모든 게 괜찮은 상태고 집단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냥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떨쳐낼 수가 없죠. 이렇게 느끼는 주요 원인이 뭘까요?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신다면 친한 친구와 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때로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줄 수도 있답니다. 4번. 오니즘. 오니즘은 특히 여행가 및 모험가 사이에서 흔하답니다. 경험하는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크고 아름다운 곳이 수없이 많아서 이를 생각하다 보면 벅찬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전에서 정의하듯이 우리는 모두 한 번에 한 곳에서만 사는 하나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들을 모두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아나요? 아마도 오니즘은 여행을 더 자주 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럼 항상 가고 싶었던 목적지로 가는 티켓을 끊어보는 건 어때요? 세상은 넓고 경험할 것은 많으니까요. 3번 나이트호크. 사전에 따르면 나이트호크는 밤에 떠오르는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밀린 업무를 생각한다거나 뭔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 있나요? 나이트호크를 없애고 싶다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밀린 업무라면 끝내시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라면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아니면 그 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나이트호크는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해 여러분의 무의식을 괴롭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 이용하세요. 2번 거울의 슬픔. 이 감정의 이름은 아름답지만 사실 꽤 우울한 감정이랍니다. 사전은 거울의 슬픔을 다른 이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아니면 아예 생각하는지 여부를 절대 모르는 데서 오는 슬픔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 감정만큼 인간적인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어디인가 속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고 받아주길 바라는 욕구는 우리 DNA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기가 불가능하죠. 유일한 힌트는 그들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1번 조우스카. 혹시 여러분은 머릿속의 누군가와 완전한 상상 속의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조우스카를 느끼신 거네요. 퀘니 사전은 조우스카를 강박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상 속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그 순간에는 생각 못했던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대부분 이런 경험 있죠? 깊은 대화 또는 과거나 미래의 누군가와 나눴으면 하는 대화가 될 수도 있죠. 조우스카는 현실에서 당신이 제대로 끝맺지 못한 것에 대한 완벽한 끝맺음을 원하는 데서 옵니다. 이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즐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환상은 현실이 아니며 당신의 생각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 중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느껴보고픈 감정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봐요. 밝은 면을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밝은 면 가족이 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